평생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을 위해 평생 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생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논하는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등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현행 평생교육법의 전달 체계와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독립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